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산만하거나 또는 통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끝을 잘 모아야 돼. 뒤쪽도 같이 안에 한쪽에다 모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따가 보여. 여자들 꼭 같이 한다거나 뭐 특대기 모자라거나 뭐 이거 그렇게도 확 흩어놓으면 안 돼. 그냥 통일감이 없어도 안 되니까 끝을 간단히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줘요. 뭐라는 얘기야? 막 역작 기장이 이만큼에 들어오는 거지. 다시 모이? 그렇게 해서 산발하게 놓으면 안 돼요. 더 튼튼해. 더 튼튼해. 그게 하나씩 더 들어요. 네, 머리 그리는데 그 3분의 2를 소모하는 거예요, 시간을. 그러니까 용도 마찬가지야. 용도 사냐고 똑같아. 용 머리만 신경을 잔뜩 쓰고 나머지 조금 써도 괜찮아. 여러분들 그 절에 장창에 그럴 때 용 같은 음이 있죠? 이건 네, 다 이렇게 그 뭐야 밑그림을 써서 다 그 따라 그리는 거예요. 이거 원래 옛날에 장창에서는 그냥 거기다 스케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새 그렇게 자신 있는 반쟁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이 형태를 써갖고 다 갖다 다 넣어버려야 될 것 같아.
여기 머리 하는 거 같아.